때는 2000년 한국. 가수 이정현은 새로운 앨범 녹음에 한창이었는데. 잘자 내 꿈꿔. 썰마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아, 사장님, 정현이 이번 앨범 뭐야? 잠깐만, 정현씨 맞아? 응, 정현이. 노래 다시 한번 해볼래? 썰마... 정현이 그만하자. 나... 이정현이야? 노정현 아니니? 이정현.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정현씨 말이야, 이번엔 이집트 미녀 컨셉이야. 지금 매스컴에서 정현씨 신들렸다고 난리라니까. 우리 참에 신비롭고 무서운 이 컨셉으로 계속 밀어붙이자고. 아, 사장님 근데 대기실에서 동료들이 자꾸 피하고, 며칠 전에는 나보고 전 봐달라는 팬도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괜찮을까? 아 나 솔직히 귀찮아 죽겠어 진짜. 아니 뭐야? 아 그 정도란 말이야?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녹음 시작하자고. 아 좋아. 다 아니야 다 아니야. 내게 주었던 사랑까지 가져가 이야. 잠깐만 정현씨 일단 노래 그따위로 할 거야? 다시 할까? 이상했어? 잠깐만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가져가 다음에 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던데 이거는 무슨 소리지? 뭐? 이야 이거? 이 소리 본인 생각해도 어렵지? 이 소리 내가 추임새 한번 넣어본 건데 이상해? 다시 할까? 잠깐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어디 한번 보자. 뚝딱. 이상해? 다시 할까? 정말 녹음은 이렇게 잘 됐구나. 내가 기가 좋더라고. 잘못 들었나 봐. 정말 이렇게 완벽하게 교정이 될 줄이야. 어쨌든 좋아, 바로 이거야. 정현 씨, 우리 이거 녹음실 귀신 이야기로 마케팅을 해보는 거야. 정현 씨 이번 앨범엔 귀신이 참여했다. 이렇게 나면 대박, 무조건 대박. 뭐라고? 아니 나 지금 귀신 된 거야? 뭐야? 귀신 목소리로 지금 노이즈 마케팅을 하자, 뭐 이런 얘기야? 그랬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정현의 2집 타이틀곡 너 앨범 발매 당시 이정현의 목소리를 귀신 목소리로 둔갑해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진실 혹은 거짓은 이정현 씨의 노래죠. 2집 타이틀곡입니다. 너라는 노래인데 마케팅 차원에서 귀신 목소리로 둔갑해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팩트체크 결과는 바로 거짓입니다. 이정현의 2집 앨범 타이틀곡 너에는 후렴 부분 희미하게 야야 라는 귀신 소리가 납니다. 당시 의도적으로 삽입한 게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으나 이 소리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실제 귀신 소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정현은 파격적인 컨셉으로 실제 동료들 사이에서 신들린 게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볼까요? 이 소리인데 어쨌든 이정현 씨가 의도적으로 낸 소리 아니라는 거 0915번님 오메나 세상에 오늘 작가분한테 내가 낚였네 낚였어.